우리 시장 안에서 최근에 2차 전지가 큰 힘을 내지 못하면서 2차 전지의 봄은 언제 정말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집중된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뭐 지금 최근 성장주가 움직이면서 조금은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은 있지만 우선적으로 전기차 수요 부진에 따른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전기차가 2차 전지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만큼 이 전기차가 어떻게 수요 둔화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전기차는 좀 좋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기차나 배터리 투자 부분에서 그리고 신차를 출시하는 부분에서도 좀 전체적인 일정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리튬이나 메탈 같은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 전체 평균 판매 가격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영향이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보여지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전기차 시장의 재고 수준이 다소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보이고 있는 전기차 수요 둔화가 당장은 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2차 전지의 봄을 좀 두고 아직은 좀 시기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더 고려해봐야 하는 부분은 하반기 공매도 재개 여부 그리고 EU에서 일어난 선거,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실적을 개선해줄 수 있을지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크게 좀 규제적인 측면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를 풀어줄 수 있을지를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말 큰 변화가 필요하다, 우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전기차가 아주 중요한 이슈겠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전 세계의 전기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4월 시장 안에서 전년 대비 22% 상승은 했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하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좀 보여지는데요. 중국이나 유럽 같은 지역에서는 4월에 회복세가 시작되었다, 이제 더 회복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을 체크해보시면 성장세가 좀 많이 더디고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건 바로 테슬라 때문인데요. 테슬라가 4월에 올해 최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이 테슬라가 좀 전기차 시장의 발목을 좀 강하게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는 전기차 수요 극복이 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인지 우리 시장 2차 전지를 두고 우리 증권사에서도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상승 가능성은 당분간 좀 제한적일 것이다. 점진적인 하락세를 전망하기도 했고요. 이에 반해 키움증권은 지금 바닥을 지나는 구간이다. 이제 여러 가지 우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실적 개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2차 전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지만 또 AI 반도체 수혜의 가능성도 두고 있습니다. 전력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의 효율이 아주 중요한데 그렇다면 2차 전지도 좀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흐름이 또 2차 전지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사실 중국 내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테슬라는 최근에 아주 부진한 판매량을 발표를 했지만은 반대로 또 비아디는 사상 최고치의 또 인도량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좀 인덱스의 이 반등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좀 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그 다음 기업이 바로 삼성 SDI입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굉장히 좀 목마르게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에코프로나 뭐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소재 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가 좀 크고 실제로 이제 상승을 했을 때 SDI 같은 경우 좀 소외가 돼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삼성 SDI 같은 경우 저는 계속 이번 6월 한 달 동안은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6월 한 달로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죠? 지금 일단 배터리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의 전기차 시장이 캐즘인 것은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 나와가 있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형차, 특히나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도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혹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을 봤을 때 전기차 시장 혹은 이제 2차 전지 시장을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제 기술력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의 실적에 대해서 지금 견인을 하기까지는 시차가 걸릴 수밖에 없고요. 최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 매매를 할 때는 이벤트 매매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삼성 SDI는 일단 1월부터 4월까지 우리 한국 배터리
배터리가 전 세계에서 점유율을 22.9%를 차지했기 때문에 꽤 긍정적으로 선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사실 점유율을 높인 기업은 오히려 삼성 SDI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에서 양산 체제 완성된다 그리고 실제로 점유율 높여야 할 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다 축소가 되는 와중에도 생존 전략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 나니까 삼성 SDI는 그 전에 P5 제품 그러니까 고부가 제품을 통해서 이제 프리미엄 전략을 많이 내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 SDI가 이런 P5를 넘어서 이제 P6 제품도 이제 출시를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기아와 삼성 SDI가 작년에 이제 전고체 특허 관련해서 이제 발의를 했었는데 출원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4월 말에 중국의 국가 지적 재산권으로 지금 이제 승인이 됐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럼 이제 등록됐으니까 다 끝났냐 아닙니다. 그럼 시장이 여기서 성장성이 있는지를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고맙게도 중국 정부가 이거를 시장성이 있다라고 오히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버렸습니다. 무슨 행동을 했느냐? 5월 말에 중국이 삼성 SDI와 이게 이 도요타가 지금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를 하는 걸 보고 추격을 하려고 60억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원을 1조 3천억 원을 이 전고체 배터리를 육성하는데 쓰겠다라고 지금 정부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기아랑 삼성 SDI까지도 이렇게 도전을 다 했는데 이거 괜찮네라는 입장을 받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자금을 부어서 공식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2020년도에 이재용 회장께서 이제 방문을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열례적으로 보고를 해왔었고 이 기술력의 지박은 선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발의되느냐?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이제 인터배터리 데이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인터배터리 데이 일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하는 기업이 바로 이 삼성 SDI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앞으로 이제 반도체 개발에 대한 이 비전, 미래 전략을 제시를 한다는 게 주제였는데 제 생각에는 이 LFP 배터리도 얘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로 먼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가 된다. 그래서 다른 3사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단기적인 이제 매매 차익을 좀 위해서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을 공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은 지금은 반도체 2차전지 장비주를 좀 공략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대표 생산주들에 대한 이제 향방을 좀 보시고 난 이후에 순환매를 좀 노리시는 경향을 보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한 의견 듣고 왔는데 배터리 3사 가운데서 사실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선방하고 있는 삼성 SDI 6월 한 달 동안 좀 이벤트 플레이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 내일 파이널샷에서 또 관련된 또 코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일도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시스템인데요. 선익시스템 오늘 보니까는 아주 잘 가네요. 예, 근데 아마 올라가는 이유를 다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OLED 그 증착 장비 제조 판매 업체긴 한데 이게 지금 소형 LED, OLED에서 증착기 시장에서 전 세계 MS에 대한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경쟁사로 일본의 그 캐논토키라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은 이 기업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지난 4월 때 동사가 중국 BOE의 8세대 증착 장비 공급 이슈가 좀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후로 좀 조용했던 이유가 좀 몇 가지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공급 이슈가 부각이 된다 한다면은 굉장히 매출적으로도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캐논 토키가 8세대 증착기 그 가격을 대당 한 대략 한 그 1조 8천억 정도로 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선익 시스템도 부각을 받는다 하면은 조 단위가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이러한 이슈를 봤을 때는 기회가 좀 많은데 이 동사가 오늘 좀 주가가 오르는 거는 이것 때문에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420억 규모의 그 운용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무이권부 그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좀 진행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표면과 만기 이자 모두 제로입니다. 모두 제로인데 전환 청구권 기간이 내년 그 6월부터거든요. 근데 여기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전일 때 이게 공시가 나왔는데 전환가액을 살펴보니까 61,988원이었습니다. 사채가. 근데 그거보다 지금 주가가 아래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주가 탄력을 받았는데 게다가 이제 교환 사채도 발행을 했는데 이 교환가액은 68,100
86원입니다. 그래서 현 주가보다 지금 주가가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현 구간에서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존 보유자분들은 좀 더 들고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지금은 6만 8천 원 이상을 더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추후로 이게 지금 BOE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교환 사채를 좀 사채를 좀 발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그 가격 그 주가보다 위에 발행가액을 좀 제시를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기대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겠죠? 신규로도 지금 접근은 가능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익시스템 6만 8천 원대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김덕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이 기업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5% 이상 상승하면서 33,500원대. 저희 파이널샷에서 또 의견 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은 좀 지금 이 정도가 고가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일단 고가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는 호재들이 꽤나 많습니다. 뭐 오늘 이제 좀 변동을 좀 크게 보였던 원인은 이제 EUV 대체 EUV 방식에서의 집중을 벗어나고 이제 대체 양산 방식을 이제 구현하겠다, 대체 양산 공정을 구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이렇게 많은 뭐 장비주 쪽이다라고 하면은 당장 장비를 이제 도입을 하는데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양수하는데 시간이 걸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부담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이번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EUV 대체를 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파이어 기판에서 이제 뭘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유리 기판을 통해서 이제 온도를 더 1000도에 필요하는 가열 부분을 400도로 이제 줄여 나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장비 수준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당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때문에 좀 반응을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오늘 시장에서 좀 매물이 나온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 2월 이후부터 해서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이 좀 단기적인 주가의 좀 변동이 좀 잘 없다 보니까 좀 손바뀜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ALD 그러니까 이제 원자층 증착 장비 이쪽도 수요가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사실 뭐 반도체 쪽 얘기하면은 뭐 HBM만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뭐 TC 본딩 쪽만 얘기가 나오면은 뭐 한미 반도체 들썩이고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HBM 만드는데도 DDR5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불과 5년 전, 6년 전만 하더라도 야 DDR4, DDR5 이런 식으로 맞아요.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뭐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를 쓰느냐 어쩌냐 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 DDR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 하이케이 메탈 공정을 좀 더 확장하는 부분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4분기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1비 DDR5를 공정 비율이 약 12% 된다고 감안을 했을 때 이미 SK 하이닉스가 우리는 DDR5 나중에 이거 HKMG 방식으로 다 완전히 전환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결 매출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편승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뭐 지금 주주사 전환을 지금 재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분할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솔브레인과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은 디스플레이 태양광 부분도 이제 사업을 좀 물적 분할을 하겠다 얘기가 나왔고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은 인적 분할을 하겠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게 오늘 장중 좀 급등을 했다가 좀 급락하는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뭐 일단 기술적으로 손절 가격을 뭐 3만 원 선 잡고 좀 타이트하게 대응하신다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반종민 소장 그리고 김덕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